그러면 이번에는 고필님이 여기 있는 이 노드.js의 코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총 6줄의 코드죠. 여섯 줄 정도 되겠네요. 네, 첫 번째는 HTTP라는 모듈을 읽은 이렇게 불러온 거고요. 두 번째는 create server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콜백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콜백 함수 실행하는 서버를 만들어라 라는 의미고요. 앞에 있는 req는 request를 이제 줄여서 적은 거고요. 뒤에는 res는 response를 줄여서 정의를 한 거고요. 여기서 잠깐 얘기하시는 콜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걸 의미하나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실행시킨 함수를 보통 콜백 함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뭐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잘 모르시면 자바스크립트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이벤트를 설치할 때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게 정의해 놓으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걔를 호출해서 네. 나중에 걔가 실행이 되도록 하는데 그런 방식을 콜백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콜백은 여기는 펑션 부분이 콜백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네, 자세히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리퀘스트는 받았는데 읽지는 않죠. 이게 조금 이제, 나중에는 좀더 복잡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리퀘스트 읽어야겠지만, 지금 이 서버는 어떤 그 요청이 들어와도 헬로 월드만 외치는 그런 서버가 됩니다. 리퀘스트를 읽지 않는다는 건 여기 있는 두 번째 인자, 리퀘스트라고 하는 인자를 첫 번째 요 인자죠. 네. 첫 번째 인자를 요 코드 블럭상에서 함수 블럭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지금은 두 번째 인자인 RES, 네, 리스폰스죠? 리스폰스만 리스폰스만 사용을 사용을 합니다. 하고 있군요. 네. 그러면 이 리스폰스가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런 인자인가요? 화면에 출력되는 것들이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브라우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을 때 거기 어떤 답을 줄 건가요? 첫 번째는 보시면 알겠지만 HTTP 헤더죠. 200번은 그 어떤 파일이 존재한다라는 기본적인 헤더, 가장 기본 헤더고요. 컨텐츠 타입이 텍스트고 HTML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두 번째 줄에서는 잠시만요. 그러면 리스폰스에서 라이트헤드 뭐 네, 헤더 쪽을 정의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 있는 요 부분은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 리터럴이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아,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객체를 전달하는 뜻이군요. 네. 그리고요. 두 번째는 헬로 월드라는 그 메시지를 출력하라는 의미고요. 그 밑에 사실은 정확하게는 헬로 월드가 아니라 어떤 HTML 코드가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이건 헬로 월드니까 간단히 적었고요. 마지막에 엔드는 그 종료하는 커넥션을 닫으라는 의미입니다. 커넥션을 만약에 닫아. 엔드를 적지 않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한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끝나질 않는군요. 그렇죠. 그럼 그걸 활용해서 뭐 채팅 같은 걸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사실 장난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다양한 방법 그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백 함수가 닫히면서 뒤에 네. listen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8080 포트에서 그 HTTP 요청을 받으라는 의미고요. 지금은 안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윈도우에서 실행을 시키시는 분들은 방화벽 알림창이 뜰 겁니다. 네, 허용을 해주시면 로컬호스트에서 저8080 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listen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얘가 서버 역할을 할수 있도록 가동을 시켜주는 일종의 런의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고 인자로 전달되는 8080은 포트 번호를 지정하는 거군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8080 포트를 열어놓고 네.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그렇죠.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노드.js의 어떤 코드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그 노드.js라고 하는 기술의 어떤 특징 또 개념적인 부분 어떤 점에서 우위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고필님이 준비해온 PT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네, 지금 이제 간단하게 특징 3개 정도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3개는, 네, 전 페이지입니다. 이 3개가 가장 특징적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버 사이드 자바스크립트라는 거.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서버 사이드의 프로그래밍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뭐 PHP나 파이썬이나 뭐 ASP나 이런 기술을 자바스크립트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군요. 네, 그렇고요. 두 번째는 V8이라는 그 크롬에 들어가 있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이용을 해서 지금 노드.js라는 게 구동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구글 크롬이라고 하는 그 브라우저에 들어가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하는 엔진이 노드.js의 핵심적인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럼 그게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나요? 장점이라 함은 첫 번째는
노드 그 작성된 스크립트 자체가 변화하지 않아도 그 V8이 발전함에 따라서 노드 자체의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 이면에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네. 구글 크롬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네. 자연스럽게 노드JS도 거기서 편승이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 올라타 편승하고. 있는 거죠. 네, 심지어 뭐, 아, 뭐 V8인데? 그러면 스파이더 몬키 같은 다른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유연한 그런 게 하나의 장점이 될수 있고요. 그러니까 노드JS라는 커뮤니티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구글 같은 업체들도 뭐 본인이 원하고 원하지 않건 간에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볼수 예.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뭔가요? 이제 이벤티드 IO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벤트 루프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요즘에 그 최근 굉장히 많이 주목받았던 이슈 중 하나고요. 그래서 웹 서버 중에서는 이제 엔진엑스 같은 엔진엑스라고 최근에 그 아주 러시아에서 만들었고 네. 아주 가볍고 빠르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웹서버죠. 예, 그렇죠. 아파치는 조금 안정적이지만 약간 느리다라는 느낌을 요즘 현재 웹 주고 있고, 서버 중에 5%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엔진엑스가요? 네. 빠르네요. 아주 빠르죠.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점유율도 빠르게 잠식하고 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고 뭐 이제 또뭐 파이썬에는 트위스트라는 웹 서버가 그웹 프레임워크였나 서버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예. 네, 트위스트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세 가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 저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이 좀 설명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아까 제필님 그 고필님이랑 얘기할 때그 클라이언트부터 서버까지, 심지어는 몽고디비 같은 DB를 쓰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까지 자바스크립트로 쓸수 있다라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네. 사실 뭐 자바스크립트가 쓰이는 경우는 사실 그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는 무비 클립을 제어하기 위한 언어죠. 그렇죠. 사실 서버 사이드 언어를 자바스크립트로 대체하려는 그 시도가 이번 노드JS가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 몇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근데 잘안 됐죠. 사실 그렇게 주목받은 프로젝트는 기억나시는 게 없을 테니까 대부분. 노드JS에 이르러서 굉장한 괜찮은 성능들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주목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2005년, 4년 이 정도만 생각해도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는 네가 무슨 개발자냐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자바스크립트가 10단 이후로 천대받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뭐 그냥 언어도 아니다, 특성이 뭐 어떻다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표준화가 잘 이루어졌고 또 이제 V8 같은 이제 괜찮은 엔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시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 마지막에 있는 저 이벤트드 IO라는 걸 약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개발자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사실 비개발자분들은 그렇게 주목하실 필요가 없지만 그냥 코딩하시면 되는 부분이지만, 네. 개발자분들은 개발자들이 좀 주목할 부분들이 있죠. 이해하시면 좀더 빠른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네. 기본적인 이제 예전의 모델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서버가 여러 가지 커넥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워커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뭐 포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스레드를 늘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커넥션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링크 잠깐만 열어보죠. 그래서 지금 이그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뭐 엔진 아파치가 좋아요, 아파치가 나빠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연건 아니고요. 누가 2008년에 엔진엑스랑 아파치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시 접속자거든요. 아래쪽 X축이. 동시 500명, 접속자. 네. 1000명, 1500명 이렇게 동시 접속자고요. 네. 동시 접속자가 적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여기가 비슷하죠? 네. 늘어나면 굉장히 많아질수록 엔진엑스와 아파치가 차이를 보게 됩니다. 왼쪽은 초당 몇 개의 페이지를 서비스할 수 있는가? 네. 뭐 초당 뭐 만인가요? 만 개의 페이지를 네. 동시 접속자가 한 명일 때는 처리를 하다가, 이제 동시 접속자가 3500명일 때는 아파치 같은 경우는 한3500 정도, 엔진엑스는 만 정도 처리하고 네. 있네요. 굉장히 차이가 그렇죠. 있네요. 대역폭과 상관없이 이제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이게 되거든요. 바로 이벤티드 IO라는 방식의 네. 프로그래밍, 그 과. 방식의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네. 부분이라는 그렇다고 생각할 말씀이시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엔진엑스 아니 이 노드JS는 이 엔진엑스의 어떤 퍼포먼스와
마찬가지 유사한 효과를 형태를 보이게 되죠. 마찬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군요. 그래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면, 사실 같은 양을 처리하는 데는 같은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컴퓨터에서는요. 뭐 PHP로 짜든 C로 짜든, 물론 언어별 특성과 등등 뭐 성능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같다고 볼때 어떤 차이점이 생기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동기화 방식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MySQL이라던가 API 리퀘스트를 하면은 프로그램이 대기를 하게 되죠. 응답이 돌아올 때까지. 근데 Node.js와 같은 이런 이벤트 IO 방식에서는 기다리지 않고 다음 일 처리를 하다가 순서가 되면 그 일을 처리합니다. 아까 우리가 코딩했었던 요 예제를 보면 네.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그웹 프로그래밍들은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크리에이트 서버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 누군가가 그 서버에 요청을 해서 그게 처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그 처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쭉 실행이 되는 그렇죠. 방식인데, 요 노드JS는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콜백이란 형식으로 이쪽에 이벤트를 걸어놓게 되면 일단은 크리에이트 서버하고서 그 다음을 바로 명령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게 사실 그렇죠. 그런 차이를 만든다라는 네, 싱글 거군요. 프로세스에서 저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커서가 뜰수 있는 것도 역시 그러한 특징들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벤티드 IO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개발자분들이든 비개발자분들이든 이 부분을 좀 깊숙이 공부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깊숙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치면 간단하게 성능이 좋다. 성능이 좋다. 더 그래서 빠르게 여러 가지들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아도 자바스크립트로 짜도 굉장히 괜찮은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노드.js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쪽에서 얘기할 때그 소위 얘기하는 동기식이 아니라 비동기식. 동기식은 앞에 있는 어떤 명령이 처리가 돼야지, 로직이 처리가 돼야지 뒤에 게 처리가 되는 건데, 비동기식은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처리가 되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근데 비동기식 프로그래밍을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좀 꺼려한다거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약간 프로그래밍 전통과 같은 거죠. 루프는 나쁘다라는 기본적인 그 오래된 프로그래밍 교과서에 나오는 격언처럼, 루프를 10개 이상 만들지 마라 뭐 이러지만, 그거는 뭐 일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프로그래밍 하는 어떤 난이도 같은 게 높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로직 같은 것들을 제어하는 게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콜백 펑션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추적하는 게좀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자바스크립트 set time out 같은 펑션이 있잖아요. 그게 300초를 그러니까 300ms를 걸어놓으면 3초 뒤에 실행되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블럭드 아이오는 정확하게 3초를 재죠. 근데 이벤트드 아이오, 어싱크로나이즈 방식에서는 3초를 30초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고 있다가 너 3초 뒤에 실행될 애네 하면서 실행시키죠. 즉 정확하지 않다는 거군요. 정확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결과들이 언제 실행될지 알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예측 그 불가능하죠. 실행된 결과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일관된 그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게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만약에 두 거군요.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다면 누가 먼저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걸 강제로 보장하려면 굉장히 퍼포먼스를 희생을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까지 그 노드JS에 대한 어떤 특징, 네. 장점, 어쩌면 단점일 수도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 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실질적인 네. 예제를 보면서 노드JS가 얼마나 어떤 일들을 할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